안녕하세요. 코카소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트빌리시 시티 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빌리시 시티 투어 랜선 투어 첫 번째 시간으로 루스타벨리 지하철역서부터 자유광장까지 걸어가면서 루스타벨리 대로를 걸어가면서 있는 각종 건축물들과 조지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티 투어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네이버에 지금 거의 한 12년 가까이 되겠네요.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조지아 정보마당이라는 카페 회원님들이 위주로 무료 시티 투어로 진행했습니다. 시간은 전체 시간은 약 올드 트빌리지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일부였던 루스타벨리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 루스타벨리는 실질적으로 조지아의 황금기, 그러니까 11세기에서부터 13세기까지가 조지아의 황금기거든요. 그때 타마르라는 여왕이 있습니다. 타마르. 이제 이 타마르는 성경에 나오는 다말이에요, 이름이. 다말의 영어식 표현이 타마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말과 타마르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의 그 성경들이 번역이 못 알아보게 돼 있잖아요. 다윗이 데이비드거든요. 그다음에 뭐 폴, 그럼 바울. 그래서 타마르가 다말입니다, 이름이. 그런데 이 타마르 여왕은 조지아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만을 남자 황제 칭호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빌더 데이빗 아그마셰네벨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디고미 쪽으로 약간 나가시다 보면 말 타고 동상이 있어요. 동상 서 있는 그 사람이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비드 빌더 다이빗이 한국으로 따지면 장수왕 정도 되는 거고, 이 타마르가 광개토대왕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뭐큰 역할이 없었고, 이 다비드 때이 조지아 전역을 통일하고 아제르바이잔 일부, 그러니까 카스피해까지, 그다음에 터키 트라브존, 그다음에 그 소치, 그쪽까지를 다 영토로 만들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엄청 제일 컸었죠, 그때가. 그래서 그 당시에를 조지아 황금기라 그러는데, 그게 11세기에서부터 13세기까지인데, 그때 이 사람이 그 궁정 시인이었어요, 시인. 예, 루스타벨리가. 근데 이 루스타벨리가 타마르 여왕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타마르 여왕은 결혼은 두번 했는데 남자는 여럿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 상대가 러시아 황가예요. 러시아 황가하고 결혼을 한 뒤에 이제 엄청나게 통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토호족들이 강력하게 있으니까 그 토호족을 누르기 위해서 타마르가 이제 러시아 황제하고 결혼을 해서 완전히 이제 다 장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사랑했던 남자들하고 살기 시작하거든요. 이혼을 한 뒤에. 그래서 그때 가장 그 사랑했던 남자가 바로 누구냐면 자카리안이거든요. 자카리안. 그 자카리안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메니아인이에요. 아르메니아는 본토에서 9세기 이후에 왕국이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 왕국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데가 길리기아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바울 선생이 태어난 킬리키아. 킬리키아가 13세기까지 아르메니아 왕국이었어요. 예, 거기 아르메니아 왕국이 13세기까지 있다가 십자군 전쟁이 나면서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 13세기 때 가장 강력한 가문이 파르샨, 그다음에 자카리안 이렇게 두 형제인데, 그이 자카리안 예. 자카리안이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한게 뭐냐면, 아나누리 가면 교회 보고 난 거. 그다음에 저기 무치케타에 가면 스베티 치오겔리 추어벨리 교회, 그것도 그 사람이 그 가문이 봉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문양이 뭐냐면 표범이거든요, 표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교회 벽면에 표범이 딱 있다. 그럼 다 글쎄 그 가문이 복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사자는 황제거든요, 왕. 우리나라는 용이죠. 예, 중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자 또는 독수리는 교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 밑에
그러니까 영주급, 장군급이 표범. 그래서 그 자카리안 가문이, 그래서 이 루스타벨리가 실질적으로는 실존 인물이었느냐, 아니었냐, 말이 많았어요. 이 루스타벨리가 진짜. 그래서 조지아 내에서 진짜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국은 독살당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덤이 없어요. 왜냐하면 타마르 여왕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카서스의 섹스피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대표시가 표범 가지고 옷을 입은 사나이. 그래서 메프기스 까옥사니 그러는데 조지아어로 그 시들이 되게 멋있어요. 이제 진짜 완전 장편 서사시. 거기에 나오는 게 우리는 다 죽음의 창에 찔린 사람이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지만 나는 그 죽음을 죽더라도 내 영예와 명예를 위해서 죽겠다. 뭐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코카서스는 뭐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침략을 받아도 이 코카서스, 그러니까 조지아는 코카서스의 정기가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서사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요게 이제 번역됐어요. 표범 가죽 옷을 입은 사나이라고. 그 시를 썼던 사람인데 이게 진짜냐 아닌지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주발이라는 조지아 정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사람 책이 발굴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에 살았었구나.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었구나.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 타마르와의 사랑 얘기도 맞구나. 이렇게 해서 다 검증됐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 쇼타 루스타벨리는 백날입니다. 백날이. 백날이에 있는 사람이 루스타벨리예요. 근데 타마르 여왕이 50날이거든요. 그럼 좀 비싸네요. 예. 그래서 훨씬 가치가 높아요. 이 양반이.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사랑하게 돼요? 안 되죠. 결국은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타마르는 이 장군들만 좋아했어요. 남자들, 강한 남자들. 근데 실질적으로 루스타벨리는 강한 남자가 아니고 시인이니까. 그래도 지금은 조지아의 가장 대로, 저게 루스타벨리 대로거든요. 예.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코스트바. 그 다음에 저기서부터 이제 루스타벨리거든요. 그러니까 루스타벨리 메인 이름도 이 루스타벨리. 그 다음에 조지아의 문학상. 모든 상, 대표되는 상은 다 루스타벨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은 조지아에서 거의 뭐 섹스피어 이상으로 인정해주는, 아무튼 뭐 지금은 이제 엄청 대단한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맥도날드 1호점입니다. 1호점. 여기 이거 처음 맥도날드가 이게 처음 티빌리시에서 이게 생겼고 2006년도 그때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사사크레라고 스포츠 스타디움 있는데 두 번째, 그 다음 제네텔리가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남의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맥도날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게 지금은 여기가 예전에는 여기가 그 과학학교였어요. 과학학교. 사이언스, 그러니까 공산당 시절에. 근데 지금은 그 다큐멘트 필름 보관소입니다. 그 원래 여기서 이 뒤로 해가지고 케이블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케이블카가 끊어져 가지고 사람이 당시에 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연결한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여기 요 앞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이 루스타벨리는 원래 이 만들어진 게 전부 1887년도에서 1920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건물들이 기본 120년 된 거예요. 다 이쪽으로 가시죠.
여기서 케이블카가 원래 올라갔던 거예요. 아,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네. 아, 원래 일본에서 네, 투자를 해가지고 저기 케이블카를 복원한다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여기도 저 아카데미에요, 아카데미. 예. 그 미국의 핵공격 대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면 막 살벌하잖아요. 쫙. 거의 청량열차예요, 청량열차.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대학은 없는데, 이쪽은 대학은 저쪽에 있는데. 아, 마르코 폴로. 여기 그 색소폰 연주하고 피아노 연주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2008년도에 그 만남하고 애국가 악보를 갖다 줬더니 한국 사람만 오면 연주하는 거예요. 근데 잘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악보를 못 봐. 예, 그냥 감으로 하는 감으로. 딱 어떻게 음을 자기네들이 들어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여기가 티빌리시 중앙 우체국이었어요. 근데 이걸 비즈니스 센터로 만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비어 있어요. 비어 있네요. 예. 여기도 쇼핑센터입니다, 여기. 마스모토 듀티 하고 자라 여기 있고. 아,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 레스토랑 하나 있거든요. 뭐지? 아, 이름이 갑자기 거기 레스토랑도 맛있어요. 그 스파게티랑. 여기 위로 올라가면요. 2층인가? 아, 그리고 2층. 요 뒤에 골목에 가면 타이 식당 있어요. 타이 식당. 네, 거기도 맛있어요. 이 뒤쪽에. 아, 타이 레스토랑은 이쪽에도 있어요, 이쪽. 여기, 이게 이제 빌트모어 호텔이거든요. 요 뒤쪽에 또 타이 식당 있어요. 그거 되게 오래된 거예요.
루스다벨리가 사실은 티빌리시의 메인이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세종대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뮤지엄, 그 다음에 오페라 하우스. 이것도 18세기 말, 뭐 그때 완공된 거고요. 18세기 말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이거 리모델링을 한 거죠. 이거 최근에 싹 복원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페라 발레 하우스. 예. 예, 요즘 공연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공연 얘기 나오는 건데. 있긴 있네요. 예. 네. 예. 네. 공연이 있긴 있네요. 지금. 피노키오 하나와 피노키오. 다섯 개 없어요. 아, 그래요? 요즘, 그니까 이 조지아 사람들이 오페라 이런 거 엄청 잘 봐요. 이 사람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게 자리 잡기가 어려워. 그거 저기에 허브. 건너편에 커피빈 있어요. 커피빈. 커피빈이 원래 세 개인가 있었는데 하나는 문 닫았더라고요. 좀 인기 나왔어요. 네, 이거 이것도 문 닫지. 커피빈 자체가 안 되나 봐. 원래 그 티빌리시 몰에도 커피빈이 있었는데 거기도 문 닫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터틀레이크 거기에도 커피빈 있었는데 거기도 문 닫으니까 딴 거로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여기. 저런 식당 임대료가 만불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저게. 그러니까 뭘 해서 그걸 맞추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게 분양가 아니냐고. 어떻게 그게 임대료냐. 이게요, 이 정도 되면 100스퀘어메다 이렇게 되면 그 기본 7, 8천 불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바뀌어, 주인이. 아,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저게 안망하고 하는 건 주인이 하는 거예요. 직접. 여기 그 다니시다가 저 택스프리 써져 있는 거 저기서 물건 사신 다음에 딱 그 밀봉해가지고 가면 공항에서 환불해줘요. 한 15% 정도. 부가세. 버거집이고요. 이쪽도 괜찮고. 예, 예, 밑에 내려가면 있어요. 아, 이게 국립극장. 아, 그죠? 절대 아무것도 몰랐어. 아, 이게 이제 국립극장인데, 드라마, 연극 극장이거든요. 드라마 극장인데, 이 조지아가 드라마가 엄청 셉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국립극장장이, 스트로아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스트로아는 모스크바 국립극장장이기도 했어요. 아, 그 다음에 스트로아는 현재는 이제 티빌리시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연극 연출 대가고, 그 다음에 음악,
음악 연출 대가는 칸첼리아라고 있었거든요. 칸첼리아. 근데 칸첼리아는 지금 독일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올렸던 작품들이 다 섹스피어 작품, 뭐 스틱스, 그 다음에 뭐 햄릿,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서요. 이 안에 가면 자석도 아주 화려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없나 봐요. 원래 일로 들어가지 않고요. 이쪽에서 들어가요. 입구는. 아, 지금 보니까 있던데? 여기 있네요. 여기 날짜별로 공연하는. 네. 예배를 저기서 해야 돼. 아니요. 이건 후원사고. 여기 저거 있죠. 뉴스타벨리 티어터. 여기서 예약, 지금은 닫았는데, 근데. 여기서 해요, 여기. 예매는.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카리무. 아, 수준 높아요. 그리고 무대 이 장식들 이런 거 아주 화려하게 정말 잘합니다. 조심해요. 아예 국립미술관입니다. 국립미술관. 아, 이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구는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뒤쪽 공원 있는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늘 이제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 백만송이 장미의 주인공 피로스만이 슈빌리. 그러니까 니콜라스 피로스만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는 심수봉 씨가 썼잖아요. 그거는 번안 곡이거든요. 원래는 이 루사벨리가 이 피로스만이가 이 마가리타라는 여자를 사랑하거든요. 프랑스에서 온 배우. 그 마가리타를 사랑해서 결국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고 자기의 피를 다 팔아서 백만송이 장미를 그 여자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원래 그 곡에서 그 곡을 따온 게 라투비아 미녀거든요. 원래는 마리가 준 선물이라는 곡에다가 이름도 엄청 어려워. 알레스카 카차스키 아닌가 뭐 그래요.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인데 그 사람이 그 시를 써서 그 엄마가 조지아인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러시아 사람이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엄마한테 피로스마니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래를 만든 거를 알라부가 초프라는 그 아줌마가 노래 불렀거든요. 그 아줌마 지금 90 다 됐어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한국의 조용필. 그 아줌마가 60에 70, 거의 70 다 돼서 애를 낳았어요. 남편이, 남편은 뭐 한 10명 이상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사는 남편은 50살인가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년 차이 나요. 그래서 서로 실험관 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 애 또 피아노를 엄청 잘 친대요. 근데 걔가. 걔 원래 그 남자애도 가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불려서 백만송이 장미가 알려진 거고, 그거를 일본에 가서 그 당시에 심수봉 씨의 남편이 그 노래를 들려줘요. 그거를 딱 듣고, 와, 완전히 거의 핀이 꽂혀서 그 곡을 쓴 게 심수봉 씨가 백만송이. 먼 옛날, 뭐 한 송이 빛으로 내려오고, 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꽃. 근데 그때 심수봉 씨가 그 남편이 그 교회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수봉 씨가 완전히 그 교회에 핀이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성령의 불을 받아서 쓴 가사예요, 그게. 그래서 심수봉 씨가 딱 두 곡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랑밖에 난 몰라요. 사랑밖에 난 몰라. 뭐 이거 있죠. 그거하고 백만송이 장미는 예수님의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어 썼다 그래요. 원래 그 가사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한 가난한 화가가 살고 있었지. 여배우를 사랑한 거야.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모든 거 피까지 팔아 백만송이 장미를 샀지. 그리고 밀려오니 그래서 이제 백만송이 붉은 장미. 어느 날 여배우는 깜짝 놀랐어.
창 밖을 내다보니 백만 송이 장미가 있는 거야. 어느 부자가 이걸 나한테 바쳤을까? 처마 밑에 떨고 있었던 가난한 화가인지 몰랐지.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백만 송이 붉은 장미. 그렇게 그 여자는 떠나갔다네. 그렇게 그 사랑이 깨졌다네. 뭐 이제 이 가사인데, 저희가 2018년에 이제 방송됐던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촬영을 하면서 걸어서 세계 속을 보시면 보도와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올드 티빌리시 유황 온천 옆에 있는 필로스마니 동상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이 파리 르브르 전시 박물관 전시장에 왔던 마가리타. 그다음에 지금 이제 티빌리시 기차역 옆에 있는 필로스마니가 죽었던 집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알프레도 피카소가 자기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랬던 필로스마니의 초상화입니다. 필로스마니의 화풍은 아주 독특한 화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신 게 이제 아슬란의 언덕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약 18억 정도의 낙찰이 됐었고 지금이 이제 이 여자반이 바로 마가리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카슈에티 교회라는 교회, 그 다음에 건너편에 국회의사당, 그리고 이제 옆에 또 1번 조지안 학교가 다 번호로 되어 있는데요. 1번 학교가 있고 지금 이제 좀 내려오시다 보면 자유광장 옆에 국립박물관, 여기를 황금박물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가시면 약 3000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금속공예와 그리고 위층으로 올라가시면 공산당 시절에 있었던 그림들이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자유광장에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고요. 여기가 바로 푸시킨 공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게 이제 자유광장에 있는 성 조지 동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루스타밸리 지하철역서부터 루스타밸리를 따라서 자유광장까지 1일 투어를 짧게나마 진행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